개성할 남자 모래띠입니다. 지금 새벽 6시 조금 넘었는데요. 와, 쓰레기차도 지나가고 거리가 한산하네요. 송내역이에요, 송내역. 제가 새벽 6시에 왜 나왔냐면은 잠에서 좀 일찍 깼어요. 오늘 제가 9시쯤에 퇴근하고 누워있다가 이제 애기 또 재워주면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.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한 7시간 잤는데 또 그냥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책도 조금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근데 아침에 산책 좀 할 겸 밖에 나와봤습니다.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데요. 예, 굳이 새벽에 이렇게 늦잠을 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이 시간에 오랜만에 걷네요, 밖을. 제가 요즘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, 야, 쓰레기차. 생각을 해보니까, 제가 지금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안 좋고, 매년 안 좋았고,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99% 정도 되세요. 자영업을 안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. 제 주변에요. 근데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% 정도 되시고, 우리 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썩, 이제는 제가 워낙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응원해주시는데, 그래도 그렇게 내키하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첫 사업도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시작한 거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99%의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, 1%의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힘을 많이 돋구어 주시는데, 그 1%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에요.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,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결실을 이미 걷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도 가능하다, 된다,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, 그리고 또 그쪽 방향에 진짜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할 수 있다, 좀 이런 느낌이고, 99%의 분들은 자영업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자영업에 좀 아픔이 있으시거나 이러면, 이제 좀 자영업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, 이제 아예 질려버리신 분들은 거기에 좀 완전 이게 정답이다, 자영업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,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도 진짜 전례 없는 진짜 위기잖아요, 위기. 자영업뿐만 아니라 진짜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 이러는데, 결국에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고, 할 수 있다는 거고,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해봤거나 그냥 주변 뉴스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, 다 저를 위한 생각이죠. 99%도 저를 위한 생각이고 1%도 저를 위한 생각인데, 결국에 따지고 보면 쉬운 길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직장 생활도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? 모든 직종 분야 다 어렵죠.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다 뭐 어느 수준은 따라오는 거겠죠.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,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. 또 워낙 또 많고 워낙 어렵다, 뭐 그럴 수 있겠죠, 정확한 통계치를 나눠보면은. 근데 뭐 또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쉬운 것도, 아무것도 쉬운 게 없고, 돈벌이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쉽게 안정하게 그런 게 있나? 또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해야지. 예, 좀 그런 생각을 하고. 야, 하늘 봐라, 하늘. 야, 진짜 볼만하네요. 멋있죠? 파레트 같지 않아요, 파레트?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코로나라는 걸 진짜 때려잡을 수만 있으면 제가 어떻게 때려잡겠는데, 아, 진짜 이것도 안 되고, 눈에 보이면은 진짜 뭐 피하기라도 하지,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정말 공포 그 자체네요. 빨리 이 사태가 좀 종료되길 바라고, 진짜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을 텐데, 집에도,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, 참 많은 분들이, 주부들도 마찬가지고,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오늘 그냥 일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